순간 말문이 탁 막혔습니다. 청렴연수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학부모가 선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에 대해선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정작 청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렴을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청렴은 돈을 주고받지 않는 것도 아니며, 한 아이만을 편애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깨끗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명시된 청렴은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음이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전참 허무맹랑한 뜻이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청렴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청렴의 덕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청렴에 여섯 가지 덕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렴에는 약속, 배려, 공정, 정직, 절제, 그리고 책임, 여섯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덕목들도 있고, 갸우뚱해지는 덕목들도 있으시죠? 저는 이걸 처음 보고, 절제, 공정, 우리 반 아이들이 이런 걸 경험을 해봤을까? 라고 살짝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여섯 가지 덕목을 학교에서 느꼈던 적이 있냐고 물어보자 이야기가 본물 터지듯 나왔습니다.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던 꼭 지켜야 되는 약속, 급식 순서를 양보할 수 있는 배려, 친구의 시험지를 흘낏 보지 않는 공정, 떡볶이를 먹으려고 빌렸던 돈을 꼭 갚는 정직.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친구가 가져와도 슬쩍하지 않는 절제. 같이 가지고 논 보드게임은 같이 치우는 책임. 아이들은 생각보다 청렴과 훨씬 더 가까운 존재더라고요. 또그 덕목들도 너무 잘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음.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며 과연 이 세상에 누가 그럴까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성품이 고결하고 탐욕이 없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저는 실천하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청렴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예쁜 마음들,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쁨 받고 싶은 마음들을 삐뚤빼뚤 써내려간 쪽지, 떨리는 목소리에 담았다면 나이가 들고 나서는 그런 같은 마음들을 나물, 고기, 돈, 청소기에 담으니 말이에요. 왜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왠지 물질이 담기지 않은 마음은 진실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아니면 그런 마음들을 글과 이야기로 풀어나가기엔 왠지 부끄러워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청렴에 가까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청렴한 마음 지키고 더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예쁜 마음 오해받지 않도록, 아이들이 좋은 마음을 좋은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더 청렴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등학부모회는 지난 9월부터 학교장들의 출장비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초등학교와 자그마치 600여 개가 넘는 서울 초등학교에 정보 공개 청구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6개월간 분석하였습니다. 3차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로 신고하였습니다. 권익위는 이를 부패 사건으로 보지 않고 행동 강령 위반으로 보더군요. 1, 2, 3차 모두 서울교육청으로 이송하였습니다. 1, 2차는 두 학교의 출장비를 세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병합하여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모 학교 교장은 일주일에 2, 3일씩이나 나갔어요. 5일 근무에 일주일에 두세 번 나갔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교장 교직원들이 엄청 좋아한대요. 특히 남교사들이 좋아한다나요. 배구대회에 나간다고 연습하는데 여러 번 식사를 샀답니다. 아마도 5번인가 6번인가 업무 추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니 남자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살랑살랑 잘 대해준대요. 공식적으로 5일 근무에 출장 간 것이 두세 차례이고 병원이나 은행 등등 살짝 다녀오는 것도 있었겠죠. 허구한 날 교장이 보이지 않으니 선생님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교사 입장에서 교장이 아무리 잘해줘도 껄끄럽지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며느리로서는 불편한 게 인지상정이지요. 이 교장 직무연수라 하여 안 가는 데가 없어요. 토요일에도 나가더군요. 청소년 단체, 여기저기 명예회장이고 청소년단체 송년회까지 도맡아 합니다. 교장회, 여교장회는 물론이고요. 종교단체의 봉사활동까지도 참으로 열성입니다. 교사들에 의하면 교장 얼굴을 볼 수가 없답니다. 이 사람 엄청 부지런해요. 아마도 보통 사람들은 출장비를 곱으로 준다 해도 귀찮아서라도 못갈 듯합니다. 출장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시민으로서 한 일이라면 칭찬할 만한 일도 꽤나 많더군요. 그래도 그 많은 출장이 교장이 할 일은 아니고 교장 그만두고 사회활동에 알맞은 일들이 많아요. 마치 교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취미활동이고 밖에 일이 주업무인 듯합니다. 두 학교의 2년 반 동안의 출장비 내역을 조목조목 분석했습니다. 또한 600여 개 초등학교 교장들의 출장비를 정보 공개 청구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그마치 4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난 3월 4월에 권익위에 올렸죠. 두 달여 만에 권익위에 의해 조사 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달랑 두 줄로 통지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요지는 한마디로 공무가 아니라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학부모 눈에도 부당하게 판단되는데 뭔 소리냐? 교대 총동창회 총회에 참석하는 것도 공무냐고 물으니 답변을 못하더군요. 감사원은 1999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시도교육감에게 교직원단체의 비용 등을 학교 예산으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 철저라 통보하였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요지 통보의 이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더 이상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무리인 듯합니다. 깔라TV는 평등학부모와 함께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따른 부당한 조사 내용을 조목조목 밝힐 것입니다. 학부모 여러분, 시민 여러분, 깔라TV는 평등학부모회와 함께 서울교육청의 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해 끝까지 까발릴 것입니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견딜 수도 없습니다. 교육이 돈벌이가 되었고, 특권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만인의 보편적인 권리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학부모들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 평등교육학부모회 회원 및 후원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